이번 손씨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청어담 서산대사 휴정의 무위입니다. 외외락락자 간설 산위신 루설 비록의 류통시 석인 홀로 드높이 빼어나니여 겨울은 혀가 되고 산은 그 몸이 되네. 피로불의 개송을 누설했나니 세상에 퍼뜨린 자는 돌사람이네. 여기서 외외는 혼자 드높이 서 있는 모양을 말하고 낙낙은 우뚝 솟은 모양, 뜻이 큰 모양을 말합니다. 비록에는 법신 비로자나불의 개송이죠. 홀로 드높이 빼어나니여 겨울은 혀가 되고 산은 그 몸이 되네. 비로불의 개송을 누설했나니 세상에 퍼뜨린 자는 볼사람이네. 외외락락자 간설 산위신 루설 비록의 류통시 석인 청어당의 손씨 무위였습니다.